문재인 대통령은 부품 국산화를 빨리 이뤄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자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수학과 과학이죠. 우리 현실 어떻습니까? 어린 아이들은 문제만 푸는 사교육 수학에 지쳐 있습니다. 또 중고등학교 수학과 과학 교실은 기능을 잃은 지 오래지요. 대학과 기업의 연구소는 밤에도 불을 밝혀야 합니다. 또 자정 무렵 불 켜진 연구실을 찾아 등 두드려 격려하는 대통령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. 뉴스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